안녕하세요. 인생고수의 김수현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고수. 오늘 만나볼 인생고수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우주의 블랙홀 하면 딱 떠오르는 그분! 스스로를 별내림 받았다라고 표현하시는 천문학자 박석재 박사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좀 궁금한 게 네. 박사님께서 처음에 천문학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셨는지 그 당시에는 천문학에 대해서 좀 자료가 없거나 네. 이렇게 좀 학문이 좀 없지 않았나 싶어서요. 궁금하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대전 근교에서 자랐는데 예. 그 민물고기 잡는 게 아주 일과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민물고기를 잡다 보면 뭐 거의 뭐 한 밤 10시값 막 되고 그랬어요. 예. 그럼 이제 이게 제가 특히 활체질을 잘했는데 네. 하다 보면 허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처럼 오염되지 않은 그 아주 맑은 밤하늘에 예. 그 여름철 은하수가 그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네. 네. 그걸 자꾸 매일 밤 보다 보니까 네. 예, 나는 저 별을 연구하는 학자가 돼야지 네. 예, 그런 마음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저절로 이렇게 굳어졌어요. 예, 그래서 저 믿거나 말거나 저는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별에 관심이 있어서 어린 시절에 책도 만드셨다고 했는데 어떤 책을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별거 아니고요. 네. 그냥 전과나 이제 이런 걸 베껴서 예. 나름대로 책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아는 척 하려고 일부러 제목도 막 영어로도 쓰고 막 한자로도 쓰고 네. 그 애들한테 자랑하려고 네. 예. 그런 책을 몇 권 만들었는데 다행히 몇 개 남아 있더라고요. 제목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뭐 스타, 뭐 천체 우주 뭐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 천체 우주를 한자로 썼는데 네. 그때 그 채자가 얼마나 복잡한지 네. 그 고생했던 기억이 지금도 똑똑히 남아 있어요. 예.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좀 별자리에 관심이 많으시고 별을 좋아하시고 네. 책까지 만드시고 네. 그래서 나는 꿈이 천문학자다 하고 네. 쭉 지내셔서 결국 천문학자가 되셨잖아요.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천문학자가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천문학자가 되는 길은 네. 뭐 아직은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그 다음에 국내든 국외든 대학원에서 일단 박사가 돼야 네. 이제 천문학자가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게 그 당시에 천문학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좀 공부하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시기상 제일 힘든 거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천문학을 하고 싶다 말하면은 네. 하여튼 부모님부터 선생님까지 좋아하는 분들이 안 계셨어요. 아, 제대로 된 어떤 예, 일이 없습니까? 특히 제 돌아가신 이제 아버님은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네. 야 이제 석재야, 너 그거 좋아해봐야 네가 잘해봐야 나중에 돈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런 걸 하냐? 돈만 버는 일도 있고 힘이 생긴 일도 있고 그런 걸 하거라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네. 당시 천문학을 하려면 좋은 신랑감도 아니고 좋은 사위도 아니고 좋은 부모도 아니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반대도 좀 있었고 예. 그러면 뭐 공부하는 거라도 좀 수월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부분들도 좀 쉽지는 않았죠 그 당시에 공부하실 때는. 그리고 천문학은 네. 공부하는 내용은 또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어는 기본이고 예. 그 수학하고 물리를 잘해야 네. 그 다음에 천문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세 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뭐 천문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만 보고 무조건 하겠다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아마추어 천문학자는 될 수 있지만 네. 예, 프로 천문학자가 될 수는 없죠. 이렇게 집에서도 반대하고 공부도 쉽지 않았는데 네. 포기하지 않으셨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네.
60 넘어 보니까 사람한테는 팔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과학자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팔자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나는 별을 씌웠다.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힘들고 했지만 뭐 그냥 운명처럼 또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또 오시게 되신 거죠. 네, 지금 네. 아주 행복합니다. 아, 행복하시죠? 네. 아, 오늘 또 천문학 또 전문이신 박석재 박사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천문학에서 좀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좀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궁금증을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아, 제가 뭐 알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박석재 박사님과 천문학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철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 잘 볼 수 있는 별자리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초저녁에는요. 네. 그 머리 위에 북두칠성이 와 있어요. 아, 북두칠성은 아니고 네. 국자 모양의. 예. 예. 네. 그 북두칠성은 정말 찾기 쉬워요. 초저녁에. 네. 그런데 예. 네. 우리나라는 저 북두칠성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민족이에요. 네네. 예를 들면 민화를 보면 북두칠성 신선이 점지해야 태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옛날 그 재래식 그 장묘에서 네. 그 관에 이렇게 까는 나무판을 칠성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위에 누워서 북두칠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북두칠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민족이고요. 그래서 군대에도 당연히 칠성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저 폭력 집단도 칠성파가 있는 나라예요. 네. 그 정도로 북두칠성이 그 우리 민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예요. 네. 네. 북두칠성을 잘 볼 수 있고, 또 전우성, 직녀성도 뭐 잘 네. 보인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밤이 이제 깊어지면, 네. 요즘 같은 한여름에 네. 이제 머리 위에 밝은 별이 하나 나타나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직녀성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별, 가장 예, 밝은 별. 초저녁 말고 네. 그러니까 여름 이제 좀 깊은 밤에 한 밤 네. 10시, 11시 되면 네. 머리 위에 아주 밝은 하얀 별이 나타나는데 네. 그게 직녀성이고 네. 만일 은하수가 보이면 은하수 건너 남서쪽에 또 밝은 별이 그게 견우성입니다. 아, 그러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직녀?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가 진짜 네. 은하수 건너서 술이 떨어져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네. 제가 진짜 견우성과 직녀성이 만나는 줄 알고 네. 그 진짜 자정이 넘도록 그 올려다보고 네. 기다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밝은 별 두 개가 딱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근데 은하수라고 하면 정확하게 뭔지 그냥 네. 저희는 별이 좀 많은 건가 하는데 정확하게 네. 은하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배웠어도 네. 은하계가 뭐냐 그러면 아 뭐 별이 천억 개가 모여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정작 은하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분명히 그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은하계가 네. 별이 천억 개가 이렇게 뭐 우리가 피자처럼 이렇게 원반으로 모여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은하계를 보면 이게 띠처럼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네. 원반 모양으로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우리가 보니까. 네, 네. 이렇게 보면. 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단면이 그게 은하수예요. 아, 그러면 하늘에 정말 네. 이게 말 그대로 은하수잖아요. 이렇게 네, 쭉. 네. 물띠처럼 이렇게 쭉 연결이 되나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남북으로 네. 하늘을 쭉 갈라놨는데 그게 여름하고 겨울에 중천에 올라오고 네. 봄, 가을에는 은하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밤에 네. 혹은 뭐 요 내일이나 모레 네. 방송을 보신 분들이 하늘 보면은 쭉 네. 이렇게 갈라진 띠와 함께 양쪽으로 밝은 별이 보이면 이제 네. 직녀성, 견우성이고 은하수를 네.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저도 한번 오늘 하늘 한번 쳐보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하는 게 예. 별자리가 좀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별자리들. 아, 그 별자리는요. 네. 동양이 다르고 서양이 다르고 네. 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요즘 청소년들한테 별자리 만들어라 그러면 네. 보나마나 뭐 피자 자리, 햄버거 자리 이런 것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만드는 민족이 자기네가 관심 있어 하는 거를 그냥 이름 짓는 것 뿐이에요. 아. 예. 근데 이제 현재는 지금 국제천문연맹에서는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거 88개를 이제 우리가 표준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예,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 좋아하던 뭐 네. 물건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뭐 심지어 그 중에는 이제 지리상의 발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쪽 으로 가보니까 네. 새로운 별자리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남쪽 나라에만 가면 이제 진기한 동식물도 별자리도 많이 있어요. 남쪽 나라요? 네. 그러면
88개가 예.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몇 개예요? 아, 그 서양에서 정한 게 88개. 네, 서양에서 정한 게 88개고. 그 서양 별자리고. 네, 우리나라 별자리는 몇 개예요? 이 동양은 28수라고 있습니다. 28수라고 해서 이제 뭐 동방 칠순이 뭐 이렇게 하는 부르는 네. 이름이 있어요. 네. 근데 신기한 게 그 윷놀이 그 놀이판을 보면은 그게 28개거든요. 가운데 네. 빼면은 네. 우리가 안방이라고 부르는 아. 거 빼면 28개예요. 네. 그래서 거기 말이 이렇게 별들을 지나가잖아요. 네. 그 옛날에는 아마 그 달이 그 28수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형상화한 놀이가 윷놀이 같아요. 오. 예.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28개 정도의 이제 별자리가 있고. 예.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28수라는 네. 별자리가 있고. 28수. 어, 서양에서는 현대까지 88개가 있는 네. 별자리가 있고. 그 아. 대표적인 별자리입니다. 그렇군요. 아, 저도 항상 하늘을 보면서 좀 이제 별자리 이름을 좀 알면 좀 멋있어 보여서 예. 가끔 외우는데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예. 그 좀 별자리를 좀 잘 볼 수 있는 그 왜냐면 모양이 그림과 좀 달라서 좀 예. 헷갈리는데 실제로 네. 그 이름하고 별자리하고 똑같이 생긴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사자자리나 네. 전갈자리 그런 거 몇 개 좀 비슷하지. 네. 나머지는 도대체 그 이름이 왜 붙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네. 좀 뭐 하나 잘하는 척 하고 싶으면 봐봐 저기 무슨 자리 하려고 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네. 이, 네가 3월생이면은 네. 물고기 자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생일날 그 물고기 자리를 보려고 그래요. 네, 그죠, 그죠. 근데 그게 천문학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예. 해가, 태양이 그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자기 생일 별자리는 절대 못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날 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 해가 뜨고 지면 그 별자리도 같이 뜨고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별자리는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6개월 뒤에 볼 수 있어요. 6개월 뒤에? 네, 6개월 뒤에 이제 지구가 해를 돌아서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예. 이제 자기 별자리가 밤에 뜹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일날 자기 별자리를 찾는 수고는 절대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오늘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생일 때 말고 6개월 뒤에 저게 내 별자리다 확인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석재 박사님과 재미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인생 스토리 이야기를 다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천문학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예. 그 중에서도 블랙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하시고 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블랙홀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그거 어렸을 때는 네. 이제 뭐 심지어 빛도 빨아들인다. 네. 모든 걸 빨아들이는 그냥 뭐 지옥과 같은 천체다. 그러니까 네. 너무 궁금하고 도전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호기심을 갖고 있다가 제가 이제 대학 가고 보니까 그쪽 전공하는 수학이 이상하게 저랑 잘 맞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수학이 뒷받침하는데 못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통 블랙홀을 전공하려면 상대성 이론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그 상대성 이론 수학을 잘 하는 바람에 예. 그냥 전공하게 됐어요. 예. 블랙홀 하면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뭐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빨려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걸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분들 굉장히 궁금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블랙홀에 되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에스컬레이터 같은 걸 타고 이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예. 예를 들어서 10초에 하나씩 이렇게 밖으로 사과를 던지잖아요. 네.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10초에 하나씩 던지면 바깥에서 받는 사람은 네. 뭐 30초에 하나씩 받을 수 있죠. 그쵸. 왜냐하면 들어가면서 하나씩 던지니까. 그 방법이 제일 설명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예, 안에서는 10초마다 네. 하나씩 던지면 밖에서는 30초마다 하나씩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10초가 밖에서는 30초가 되는 거죠. 그 방법밖에는 말로 설명할 방법이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예. 그게 실제인 왜냐면 이제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지 예. 않으신 분들은 예. 그게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실제로 시간 차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 거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고 네. 내 친구는 버스를 타고 지나가잖아요. 그쵸. 그럼 엄밀히 말하면 두 사람의 시간은 흐르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편안하게 그냥 즐기시는 게 네. 블랙홀이라는 게 있고 시간의 네. 차이, 상대성 말 그대로 상대성의 네.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문학자로 활동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을 하셨잖아요. 평생 했죠.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천문유출한 책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순지라는 제 선배 천문학자가 세종대왕 시절에 쓴 천문학 교과서예요. 네. 거기를 보면은 그 전제라는 그 황제 갑인년에 네. 일월 오성 개합 제자 해와 달과 오성이라고 하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네. 토성을 말해요. 그것이 자방에 모였다 네. 이런 기절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놀란 게 일단 전제가 누구냐 네. 보니까 지금 중국은 역사에서 사망오제라는 전설의 시대가 있다고 배워요. 그런데 예. 그 다음에 사망오제가 끝나면 한나라가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황하문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 하상주라는 중국 역사가 시작돼요. 그런데 예. 그 앞에 사망오제라는 전설의 시대에 전우 고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임금 때 천문 기록이 예. 우리나라 천문유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인년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게 서기 전 2467년이에요. BC 2467에 대략.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단군 조선이 서기 전 2333에 세워졌다고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숫자가 더 크니까 네, 네. 단군 조선보다도 더 전에 네. 천문 기록이 있어요. 이거 저는 그걸 발견하고 예.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단군 조선도 신화니 뭐니 그러고 배우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 시대 동굴 속에서 날고기 먹을 때인데 무슨 나라가 있어. 예. 뭐 이러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예. 일단 천문 기록이 있다는 거는 그게 맞든 틀리든 천문대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천문대가 있다는 얘기는 옆에 임금이 있고 고대 예. 국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문대가 있는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천문학적 발견을 하게 되면 야 이거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이거 과연 맞나? 그런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역사적인 유물들이 천문 기록하고 막 이렇게 붙어서 나오니까 네. 어느 누구도 안 가본 영역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눈으로 말하면 발자국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최근에 이 천문학을 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증명하는 일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여생을 그걸로 보내려고 해요. 그 좀 궁금한 게 네. 역사를 좀 보면 선덕여왕 때도 그렇고 하늘을 이제 보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천문학이 하늘을 보는 거잖아요. 그걸 예. 보면은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다 맞추고 옛날에도 그런 자료가 있었나요? 지금이야 기상청이 원체 좋아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예. 천문학이나 기상학이나 다 같이 했어요. 예. 하늘을 보는 건 다 똑같다고 생각한 예. 거죠. 지금은 천문학과 기상학은 완전히 달라요. 예. 근데 옛날에는 그뿐이 아니라 점성술까지 했어요. 점성술까지?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 천문대가 항상 그 임금님 옆에 있으면서 예. 예를 들어서 폐하 오늘은 일진이 안 좋으니까 예. 나가지 마십시오. 이게 직언할 수 있었던 것이 천문대장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고대 국가는 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임금 옆에는 천문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관상감이 네. 그 경복궁 안에 있었어요. 네. 네. 천문학이라는 게 이런 패턴들을 좀 연구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당시도 굉장히 활발한 연구들이 있었나 보죠? 네. 그러니까 점성술 쪽으로는 상당히 연구가 많았고 네. 물론 오늘날 우리가 하는 뭐 천체물 이런 건 없었죠. 그래도 굉장히 많은 그 관측을 했고 네. 그 관측 결과들을 다 남겼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임금 옆에서 천문학을 하고 서로 예. 이제 공부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었군요. 정말 저는 드라마에서만 봤지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인생고수 키워드 시간을 통해서 박석재 박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시민천문대인데 시민천문대와 네. 또 박사님 어떤 연관이 있으신지 제가 어렸을 때 네. 그렇게 천체망원경을 별을 보고 싶었는데 네. 대학 갈 때까지 그 꿈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천문대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예. 우리 한국천문연구원 산하에 있는 소백산천문대나 보현산천문대는 연구하는 데라 예. 일반인이 가면 별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거는 뭐 전 세계 천문대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시민들을 위한 천문대가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 로스앤젤레스에 출장 가면은 거기 그리피스 천문대라고 딱
한복판에 있어요. LA 야경이 쫙 깔린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유명한 영화를 찍은 유명한 시민천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갈 때마다 부러웠어요. 우리 서울에는 저런 게 없나. 그래서 그 만든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2003년에 대전에 시민천문대가 제일 먼저 생겼어요. 제가 시민천문대. 제가 대덕 연구단지 근무하고 제가 또 대전 사람이라 설득이 쉬웠어요. 그래서 대전 시민천문대가 제일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월이 생기고 그 다음에 김해가 생겼어요. 거기 세 번째까지는 제 손때가 묻어 있는 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참 이 다이나믹 코리아인 게 이게 재밌어요. 동네 노래방 하나 잘 되면 노래방 뭐 두세 개 들었었는데 뭐 한 달도 안 걸려. 그러니까 그렇죠. 시민천문대가 하나 잘 되니까 순식간에 이제 생기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제가 알기로 거의 300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이제 많이 생겨서 요즘은 이제 부모 자식이 손잡고 이렇게 별보러 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민천문대가 우리나라 생기는데 조금 기여를 했죠. 그러시군요. 그럼 그 전까지는 시민들이 어디서 별을 이렇게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죠?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는 천체망원경들이 있는데 알다시피 그 과학실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있고 사실 선생님들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쭉 그래왔는데 저는 또 천문연구원에서 제가 교사연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20년이 넘도록 한 6,000명 이상 다녀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중고등학교 또 천문반도 또 생기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아주 저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게 아이들도 봐야 관심이 생기고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걸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우리가 흔히 쓰는 별축제란 말 있죠. 그 말 처음으로 쓴 사람이 저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또 꿈과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개천기인데요. 개천기는 또 어떤 연관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역사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개천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사실 우리는 그냥 개천절 그러면 이유도 모르고 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개천절이 있는 나라에서 뭐 개천기나 개천지란 소설도 없고 개천가란 노래도 없을까? 우리 민족이 하늘의 민족이거든요. 우리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일이 잘 되면은 뭐 아예 하늘이 도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종교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 원래 정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개천에 대해서 제가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천의 주인공이 단군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개천이라는 말은 단군 왕검이 단군 조선을 세운 것이 개천이 아니고 그거보다 1565년 전에 거발환이라는 환웅이 배달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 개천입니다. 근데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야 우리가 왜 배달 민족이냐 그러면 전부 다 음식하고 택배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름 지은 업체를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덕분에 배달이란 말이 그나마 살아 있어요. 근데 뭐 40만 대도 우리는 배달의 민족. 그렇죠. 뭐 옛날에 배달의 기술하는 군 정원 교육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배달이란 말도 자꾸 잃어가고 하니까 그다음에 자꾸 세계화가 되면서 그 애국 애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촌스러운 걸로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말할 때마다 영어도 좀 섞어 쓰고 해야 세계화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배달 시대 아무도 쓰지 않는 그 배달 시대 소설들을 좀 썼었어요. 아 직접요? 예, 그 이름을 이제 제가 제 작품이야 졸작이지만 제목은 개천기가 된 거죠. 근데 그 제목 정할 때도 얼마나 재밌었냐면 개천지도 없고 개천기도 없어요. 이 위대한 제목들이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게 골랐는데 개천지 그러니까 개가 천지다 개판이다 그런 것 같아서 그 좋은 이름 중에 개천기를 골랐어요. 소설을 직접 쓰셨고 반응은 어땠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팔리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역사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5편까지 썼는데 제가 3편으로 이제 치우 천자를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치우가 중국 도깨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붉은 악마 응원단이 중국 응원단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역사 왜곡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개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고려장입니다.
우리 민족 같이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가라고 해도 서로 이렇게 효도하는 민족이 네. 우리가 언제 부모님을 갖다 버렸습니까? 근데 우리 후손들은 그거 틀린지 이런 거 체크도 안 해보고 현대판 고려장이니 막 네. 이런 말을 쓴단 말입니다. 네. 네. 고려장이라는 건 역사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군요. 이번 참여 좀 많이 좀 바로 잡혀지고 제대로 좀 똑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생고수 키워드 박석재 박사님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평생 천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 역사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천문 기록을 이렇게 뒤지면서 계속 그 검증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배운 식민사학들이 이게 전혀 옳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아마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힘들지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한 사회가, 한 소사이어티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커뮤니티가 진정한 선진국 커뮤니티고 그게 네. 제일 발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하늘이 저한테 내려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 천문학을 이용해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제 여생을 바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올바른 역사를 만들고 또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고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 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생 고수!